트럭 같은 거, 밍크 같은 거 잘 입어서 부자인 줄 알았지, 그냥. 옷도 이렇게 싸구려 안 입고 좀 좋은 것만 입었으니까. 아빠가 어디 건설회사 다니셨잖아.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시고 되게 얌전하고 가수부터 좀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번듯한 중상류층 가족으로 보였답니다. 모녀가 잘 차려입고 외출하는 모습도 자주 봤다는데요. 다만 먼저 기다려도 우리가 늦게 도착을 해도 우리가 탔지 거기는 안 탔었어요. 전혀 말을 섞지 않았었어요. 오래 살았어도 친하게 지내는 이웃은 없었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피했다는데요. 남들은 모르는 속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에겐 딱 한 사람, 가족보다 가까이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얘요, 얘. 열대는. 말도 잘 안 하고 친구 안 사귀고 그래서 우리 반에서 얌전이라고 그랬거든요. 60년이 넘는 우정을 쌓아왔다는 어머니의 여고 동창인데요. 그래갖고 저는 얘가 걔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 앞에서. 아, 친구군요? 그럼요, 걔. 아까 미포를 왔었어요. 여보세요? 아. 너는 병원에 갔다 왔어? 아이, 나 아침나절 갔다 왔다 그랬잖아. 그래, 알았다. 어, 그래. 끊어. 예, 이렇게 할 얘기도 없는데 전화 받을 때까지 이렇게 전화를 해요. 매일 통화하면서도 어머니는 동창의 안부만 물을 뿐 자신의 이야기는 통하지 않아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몰랐답니다. 이 머리예요 이게? 예. 나는 지금 털모자 쓰고 있는 줄 알았네. 아유, 이거 웬일이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정도가 됐을까? 그러고 보니 친구가 했던 말이 이제와 마음에 걸립니다. 남편이 식탁 의자를 던져갖고 어디를 무릎인가 어디를 다쳤다고 그러는 것 같아. 한 번은 시집 안 가는 것도 자기 책임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믿지를 못해서 때릴까 봐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 겉보기엔 유복했지만 속사정은 달랐답니다. 어머니도 딸도 아버지의 오랜 폭력에 깊은 상처를 입은 듯 했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서 이 뚝 소리가 나면서 이게 잘 안 움직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언제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전쯤? 병원에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데 어머니는 몸을 가눌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주워온 쓰레기가 집을 채워